이게 뭐 제가 꽂을 거라 그런 생각보담도 바로 거기야. 후! 롤러코스터야. 야, 나 지금 살짝 긴장되려 그래. 그래요? 자, 썬더볼트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뉴르브르크링인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멋진 차들이 이렇게 쫙 서 있죠. 예, 여기는 RSR 뉴르브르크입니다. 뉴르브르크링에서 트랙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트랙 전용 렌트카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아마 뉴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깔끔한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첫 주행을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코스들을 쭉 돌고 왔잖아요. 그리고 니르 24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쭉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뮬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니르를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많이 돌았지만 자신감이 조금 없어집니다. 이게 뭐 제가 꽂을 거라 그런 생각보담도 이게 블라인드 코너의 연속이고 또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이상한 사건 사고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마음 한켠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일단은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또 뭐 간단한 교육 같은 거 받고 니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파르쉐가 그냥 폭스바겐 국민차 같은 느낌? 이렇게 많은 포르쉐가 서킷을 달리는 거를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당연한 일이고. Hello. I will need your driving license and your passport. Oh, okay. Passport. Thank you. Oh, we are almost the same age. I was born in October. Really? We are friends. So you have booked the BMW M240i xDrive F22, but as I explained, this car is not available, so we have to offer you the xDrive G42, the new one. Yeah. 자, 가족 단위로 오셨는데 뭐 M을 빌리고 그러시는데 저도 M이나 포르쉐를 빌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금액적인 한계로 저는 M240i로 처음 주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기본적인 모델도 있거든요. 뭐 피에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로 니르 타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좀 출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싶어가지고 M240i 정도면은 나름 나쁘지 않은 출력이고 또 잘 나가주고 그런데 이제 얘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니까 저는 차라리 F바디를 예약을 했는데 F바디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G바디로 몰라고 하더라고요. M240i G바디로. 그 대신에 이제 추가 비용은 있지만 이 패신저가 타는 비용도 원래 따로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Hello and welcome. Welcome to the Nürburgring and to RSR Nürburg. My name is Michael. I will do the briefing for you. 80% of the corners are blind. Like this one, Bergwerk. These drivers, they cannot see what's ahead of the crest, but driver of this BMW despite that, makes an attempt to overtake the white 911. Surprise. He was quite lucky this time. So my recommendation for all of you guys for today is to back off all curbs and try, at least try, to stay on the black thing over here. Tiergarten, one of the first parts of the track, curb on the right hand side. The tire is popped and the lap is over. It looked very innocent. Runoff areas. On a typical modern racetrack, you have very wide runoff areas with some gravel traps that separate the track from the Armco barriers. A typical Nürburgring Nordschleife runoff area is like 2 meters of grass, 3 meters of grass sometimes. And then you hit the most expensive barrier in the world. So your maximum ability to drive fast is 10. Bring it down to 7-10. This manual, how do you move it? Yes. Just press the pedal.
그게 페들로 누르면 고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트래픽이 생긴데. 준혁이가 좋아하는 진짜 M은 아니지만. 네. 그 나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야, 로터스. 재밌는데요? 방우벽 찾아.
공기가 우리 어제 발 맞던데야. 그치? 아. 불이네. 아. 시간 바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어, 와. 와, 잠깐 쉬었다 타야겠다. 연이어서 타면 안 될 것 같아. 어. 와! 와! 어렵다. 네, 재밌네요. 재밌지, 근데. 후! 생각보다 빡센데, 아는 맛이긴 해. 어, 근데. 이게 지금 댐퍼가 순정이다 보니까 그 좀 못 믿겠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모션이.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니르를 타봤네요. 준혁이 태우고 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고 생각했던 것만큼 탈만한 것도 있어. 길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밀어붙이지 하면은 그 조금 응? 여기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이거를? 아 그리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세요. 진짜 야, 그 카밋을 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완전 카밋 분위기예요. 그냥 아저씨들 다들 나와가지고 내 차 어때 이러고 있고 그리고 뭐 슈퍼카부터 일반 차까지 그냥 차종 불문하고. 아 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러면 차 보다가 함뜻이 하면 바로 나와가지고 야 님 폴 이러면은 남산에서 쏠 필요가 없다니까. 네. 여기서는 진검승부야. 네. 와. 아예 튜닝 이빠이 해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창문한 차도 있고.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빼고 다 부자야. 아, 까먹었으니까 한번 태워주지 않나요? 아니, 진짜 여기 한번 태워달라 그러면은 안 태워주나 사람들? 태워주면 재밌을 텐데. 자 막트 들어가 보자.
Cool, very nice time. Yeah. Good. You have booked 4 laps. Yeah. You did today 88 kilometers, which equals to 4 laps. Yeah. There is no new damage on the car. The key has been returned. Yeah. All good. All good. I just need you to sign document. Yeah. Just here and provide the feedback. 좋네. 자, 아까 그 로케이션 투어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 잘 찍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뭔가 약간 조금 더 푸시를 해보기에는 정말 위험 부담이 많은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어택 때, 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갔다가 언덕 한번 쭉 나와서 ABS 한번 딱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 이게 노면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굴곡도 심하기 때문에 한 개의 브레이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 바퀴도 뜨고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차의 거동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곳입니다. 이게 시뮬에서는 뭐 이러다 안 되면 한번 박지 뭐 하는 느낌으로 질러 가는데 현실은 마진을 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니까 와 쉽지 않은 서킷이고 그러면서도 괜히 모터스포츠의 성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재미. 네. 너무나 재밌는 곳. 이런 게 독일에만 있다. 이거를 점원이들만 즐기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 아무튼 소원 성취했습니다. 소원 성취.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내일 또 탑니다. 내일 어떤 차를 탈지 또 어떤 주행을 할지 기대되신다면 차를 선도부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뵐게요. 안녕.